안녕하십니까. 네, 약초를 찾아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겨울산에서는 마른 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줄기가 둥글고요.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걸 봐서는 찾는 약초가 맞는 것 같은데 뿌리를 주약재로 씁니다. 뿌리를 한번 캐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약초가 맞습니다. 이게 큰 뿌리인데요. 여기서 일부를 잘라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봄에 나올 새순들이 보입니다. 불그스름한 새순이 아주 이쁩니다. 이 약초가 의아리입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명을 위령선이라고 하는데요. 풍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나 허리와 관절의 통증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네, 보통 이 의아리를 포함해서 같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큰꽃 의아리, 사이질방, 할미밀방의 뿌리를 같은 위령선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봄에 나오는 이 의아리 새순은 꺾어서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로 볶아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생초에는 독성이 약간 있어서 생으로 먹진 않고요. 데쳐서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네, 이 위령선 약재 맛은 맵고 짜며 따뜻한 성질의 약재이고요. 이 위령선은 풍으로 인한 각종 마비 증상, 통증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풍습을 제거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관절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세, 또한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플 때, 근육통, 편두통, 신경통, 류머티스 관절염의 특효입니다. 이 위령선은 특히 관절염이 심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저녁에 복용하면 다음날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몸속의 풍사, 습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함으로 중풍, 안면마비, 근육마비, 손발마비, 언어장애 등 마비 증세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 밖에도 이 위령선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요. 담석을 배출하며 통풍, 각종 염증성 질환, 위장장애, 이뇨작용,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멈추지 않는 딸꾹질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위령선 임상보고 내용을 보면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이 위령선 말린 것 30g을 달여 마시면 가시가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었고요. 멈추지 않는 딸꾹질에도 30g 정도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담석증에 30 내지 60g을 달여 매일 복용하면 담즙의 분비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석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약재를 이용하는 기본 용법은 잘 말린 약재를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복용합니다. 안면마비 등 마비 증세에는 이 위령선 30g과 방풍 30g을 같이 달여 복용하고요. 관절통에는 이 위령선 15g과 두충 20g을 같이 달여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뿌리 말린 것 150 내지 200g에 소주 3.5리터에 담가서 6개월 후에 하루 한두 잔씩 복용하면 혈액순환, 각종 마비 증세,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등 통증에 좋습니다. 오늘 의아리 위령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